안녕하세요. 디오 마린의 정유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부산 국제 보트쇼에 출품한 제품은 친환경 소재인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인 HDP 소재를 이용해서 지금 3m 20의 보트를 만들어서 지금 출품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주력 모델은 포터 카탑이 가능한 3m 20, 그다음에 최대 60마리까지 설치가 가능한 4m 20, 그다음에 6.4m 리브 보트, 9m 하우스 보트까지 지금 설계 완료되어 지금 건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출품한 모델은 지금 보시면 전체가 다 8T의 HDP 소재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선수 쪽에 지금 수납 공간과 선비 시트 밑에 지금 수납 공간이 지금 네 군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이 HDP 소재의 장점은 재활용이 가능한 무독성 친환경 소재고요. 그리고 이 소재가 뭐 충격에 강하고 그리고 부식이 없습니다. 부식이 없어서 뭐 나중 향후에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지금 될 거고요. HDP요? HDP입니다. HDP 제가 처음 들어보아서 약간 네. 생소한데 플라스틱 계열인가요? 예, 맞습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입니다. 보통 이 HDP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금 보시면은 뭐 그 용기라든지 다음에 페트병 뚜껑이 보면 HDP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케이. 느낌 봐야 되네요. 이게 전체가 다 8T로 지금 이게 지금 경량화 시킨다고 지금 8T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뭐 다른 모델들은 지금 바텀 두께를 지금 다 기본적으로 20T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20T. 네. 이것도 불침선인가요? 지금 그렇죠. 이 소재 자체가 지금 비중이 0.9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높은 굉장히 높은 부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네. 몇 인승이죠? 지금 이 3m20은 지금 2인승 2인 기준으로 지금 2인 기준. 예. 그럼 이랬습니다. 적정 마력은 네. 엔진 마력은 최대 지금 그 개솔린 엔진으로 15마력까지. 네. 그 이상은 오버 스펙인가요? 그 이상은 아무래도 조금 더 오버 스펙이 될 것 같아요. 여기 트랜섬 여기에 네. 15마력까지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제 적정은 15마력이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컨셉으로 사장님이 이거를 네. 제작을 하신 거네요. 네. 트레일러 필요 없이 네. 이런 포터에다 견인을 이용해 견인거리로 이렇게 해서 방파제 직벽에서 바로 이제 하차가 가능하게. 그거 괜찮네요. 네. 그리고 이 사이즈가 지금 3m 20이라서 포터 지금 화물칸에 딱 실으면 거의 딱 실리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귀엽네, 귀여워. 네. 포터 뒤에다가 딱 실는 거. 네. 사장님 그거 아시죠? 네. 포터가 네. 없으신 분들도 네. 제가 요거를 똑같은 크기의 네. 트레일러가 하나가 있어요. 네. 아시죠, 그거? 네. 그 트레일러를 차에다가 견인고리로 끌고 다닐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런 컨셉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포터를 살 수는 네.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걸 사서 얘를 들어가지고 딱 올릴 수 있는. 네. 이게 이 견인 장치로 하니까 이게 상차하는데 그 순삭에 올려서 실는 데까지 1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사장님 요거는 네. 따로 요렇게 만드셔서 판매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밖에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요거는 네.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도 같이 사장님이랑 조인해가지고 판매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뭐 이게 저희 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소개는 시켜드릴 수 있어요. 네. 요거 그러면 최종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본 선체 사양으로 지금 450만원. 450만원. 네. 요렇게 다 해서?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옵션이 들어간 게 이거 쿨러 그랩바. 그랩바는 지금 기본 사양에 없거든요. 아, 이거? 네. 이것도 제가 시운전을 해보니까 이게 없으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작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좋죠. 사장님, 요거 이제 네. 요거는 선액이 뒤에 네. 딩기 잡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말고 콘솔 모델로 네.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콘솔을 지금 보강해서 지금 18마력 핸들 모델로. 그렇죠. 네, 그거나 아니면 9.9마력을 개조를 해서. 도어츠 18마력 핸들식이면 네. 딱 맞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토쇼 끝나고 지금 18마력을 한번 설치를 네. 해서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에요. 강추합니다. 네, 그거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9.9마력으로 요거 요거 때. 한번 보시죠. 아, 또 리안 트레일러 요거 또 네. 벙커식을 또 쓰셨군요. 네. 이게 이제 벙커식으로 딱 네. 들었다 올렸다 할 수. 이거는 같은 소재인데 색깔이 다르군요. 네. 컬러가 HDP 소재가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진 않아요. 이게 그리고 도색 자체가 안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향후에 나중에 관리하실 때도 뭐 따로 뭐 상가를 해서 그 뭐 도장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이게 뭐 따개비라든지 해양 생물들이 잘 굉장히 잘 안 붙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유지 보수 하는데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귀엽네. 야. 그래서 지금 이 320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바닥이 V-휠이 아니고 평판이에요. 올 평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선 주 목적이 포트카탑이었고, 포트카탑이 하려면 V-휠이 되면은 뭐 따로 뭐 지그라든지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판으로 했고, 그리고 이 평판으로 해서 뭐 얕은 저수심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루질용으로 굉장히 좀 좋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아, 해루질용으로 네. 섬해루질 갈 때. 네. 그리고 이게 충격에 강하기 때문에 그 해루질에 그냥 바로 그냥 올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요즘 제 유튜브 콘텐츠에 네. 저희 펜션에서 섬해루질 패키지를 하고 있는데 그 네. 섬에 데리고 갈 때 딱 좋겠네. 네. 아, 웃긴다. 아, 요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네. 금액이. 아, 좋네. 요거 뭐야? 9.9 마력? 네. 이 9.9 마력으로 혼자 타고 했을 때 한 17노트 정도 나오더라고요. 17노트. 네. 아무튼 또 이렇게 새로운 보트를 네. 제가 보게 돼가지고 네. 아무튼 신기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소개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